정말 좋은 후기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술 잘잘 들어가겠는데요? 반갑습니다. 한 잔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녹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안주는 뭐냐? 미인중식 홍야, 고기짬뽕과 유니짜장입니다. 제가 팀원 알람을 켜놓는데 짬뽕 짜장 밀키트를 블랙딜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짬뽕은 1인분에 3,900원, 짜장은 2인분에 5,9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요. 1인분씩 계산을 해보자면 약 7,000원! 가격도 저렴한데 정말 좋은 후기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중식에 한식 조리법을 접목시켜서 맛이 깔끔하고 정갈하다고 진짜 이만하게 적어놓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조리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면은 끓는 물에 1분, 짬뽕 육수는 7분, 짜장 소스는 4분, 끓는 물에 가열해주고 그릇에 담아서 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얼른 준비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짜장은 4분, 짬뽕은 7분이면 녹나봐요. 짜장도 7분간 끓이겠습니다. 짠! 준비됐습니다. 설명대로 잘 만들어봤고요. 군만두도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내용물부터 보자면 짬뽕은 생각보다 건더기가 많습니다. 고기랑 목이버섯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짜장 비주얼 좋죠? 그리고 군만두까지. 냄새도 한번 맡아볼게요. 인스턴트 짬뽕 향보다는 일반 식당 짬뽕 향이 좀 나고요. 불량이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짜장면은 오, 일반 중국집에서 맡을 수 있는 짜장면 냄새입니다. 그럼 맛보기 전에 한잔 해야겠죠? 여러분들 짠! 짬뽕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일반 중국집에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짬뽕의 퀄리티보다는 조금 낮은데 아 맛있습니다. 면도 한번 먹어볼까요? 면발은 생각보다 쫄깃쫄깃하진 않고요. 면발의 식감은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면이랑 육수가 진짜 잘 어울리고요. 안에 있는 재료도 쫄깃쫄깃하고 아삭아삭하고 식감도 잘 살아있고요. 굴이나 홍합, 새우 이런 거 넣어주시면 거의 전문점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 너무 맛있는데요? 이번엔 고기까지 해가지고 쭈. 이거 맛있네? 술 잘잘 들어가겠는데요? 한잔할까요? 이번엔 짜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장면은 그냥 완벽한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부터 아무래도 유니 짜장이다 보니까 재료들이 잘 다져져 있는 것도 느껴지면서 소스가 엄청 부드럽고 고소해요. 3분 레트로트 짜장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짜파게티나 짜짜로니? 아, 짜장면은 진짜 중국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짜장면에 있는 소스랑도 면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적당히 느끼하고 맛있고요. 짜장면이 너무 맛있긴 하지만 느끼한 짜장면에는 고춧가루. 군만두도 한 입. 간장 찍어가지고 자, 오늘 이렇게 팀원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미인중식 홍야, 고기짬뽕과 유니짜장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냉동 보관하셨다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과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 이 두 가지가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 맛있다는 것까지 3개, 혼술용이랑 혼담용으로도 진짜 좋았습니다. 밥까지 말아먹고 싶었지만 양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못 먹었네요. 가격도 7,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와 이 정도 양이면 대만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막 짠할까요? 여러분들 짠! 아하,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한 잔이 필요할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이었습니다.